김정훈의 보이스메일.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그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을 텐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가족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가족에 대한 의미가 점점 얇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이 밥도 따로 먹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각자의 방에서 이불을 따로따로 덮고 자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다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평소에는 전화 한 통화 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죠. 하지만 오늘 같은 명절 연휴가 찾아오면 쉴 수 있는 날이 길든 짧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곤 하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2월 13일 토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이승환의 가족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떠나셨을 텐데요. 지금 아마 그 고향 가는 차 안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모두 무사히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프터스쿨의 When I Fall 듣고 이어갈게요. 네, 김종원의 보이스메일을 통해서 사연이 소개되고 보내주신 소감에 관한 사연을 또 들려드리는 수신 확인 시간입니다. 자, 후유코님. 정훈 씨 안녕하세요. 1월 31일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씨의 데려오고 싶다도 들을 수 있어서 기뻤고요. 경호 씨의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훌륭하네요. 아, 꼭 경호 씨와 정훈 씨의 공동 출연이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이 파워풀한 경호 씨와 정훈 씨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무대가 될지 기다려집니다. 경호 씨에게도 제 기분을 전해주세요. 이전에 경호 씨와 술을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궁금하네요. 저 콘서트 QED 때 정훈 씨가 불러주신 사브리미날, 네,도 매우 좋았습니다. 와일드하고 섹시한 정훈 씨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다음 콘서트 때는 그 소문의 섹시댄스도 부탁드릴게요. 정훈 씨의 섹시댄스를 보고 기절해보고 싶네요. 네,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섹시댄스. 처음에는 그 양세형 씨의 망언으로 비롯된 말이었죠. 네, 아무튼 뭐 양세형 씨는 뭐 그러고 지금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 저는 참, 네, 이거 기대가 많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네, 정말 민망하거든요. 춤 못 추는 사람 춤추면. 자, 그린비님. 월요일에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나온 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라디오가 지직거려서 자세히는 다 못 들었네요. 그래도 동창회 때는 고민보다는 옛날 얘기하면서 편하게 즐기시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고민 쪽에만 치우쳐서 사연을 썼나 살짝 반성도 했고요. 물론 오랜만에 모임이라서 예전 대학 다닐 때 얘기도 많이 했답니다. 제가 사실 좀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이 예전에 MT 갔던 얘기, 술 마시던 기억 등을 얘기하면서 아 맞다 그랬었지 맞아 맞아 하고 맞장구도 치고 예전에 정말 대학교 때 재밌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답니다. 다음에는 야외로 같이 나가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다 진주에, 경남 진주에 있어서 진주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못 보고 있고, 대학교 때 친구들도 뭐 외국가 있는 친구들, 또 뭐 어디 또 지방에서 개업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참 모이기가 힘드네요. 네. 자, 다음 아이디 포테이토님. CD샵의 랭킹 3위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리듬이 빠른 곡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정훈 씨의 노래를 듣고 있어도 흥미가 없고 재미없어 라든가 어두워 라든가 얘기를 합니다. 아, 제 노래가 어둡나요? 아들도 정훈 씨의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해 줬으면 해서 그의 MP3에 정훈 씨의 노래를 다운로드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방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정훈 씨의 노래를 생각보다 좋네요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훈 씨는 머리가 좋잖아요. 듣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노래방에서 정훈 씨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에게 광고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1위가 될지도 모르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뜨거운 사랑으로 응원해 가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네. FT 아일랜드의 사랑 후에 네, 신청하셨네요. 네, 아무튼 참 감사드리고요. 네, 참 재미없고 어두운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또 그렇게 좀 어린 친구가 듣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장르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떤 이 편파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다음 정규 앨범도 이제 곧, 올해 나오겠죠. 네, 올해 싱글 하나 더 나오고 정규 앨범이 나올 텐데, 거기는 좀 더, 다양한 노래가 될것 같아요. 1집은 좀 발라드 위주였고, 2집은 좀락 위주였었거든요. 근데 3집은 좀더 다양한 장르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FT 아일랜드의 사랑 후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